성도 여러분, 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.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.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.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. 아멘.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풍요로웠습니다. 나라에 은과 금이 넘쳐났습니다. 온갖 먹거리들이 풍부했습니다. 세상은 이 시대를 태평성대라 평가하겠지요.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달랐습니다. 이 세대는 복받은 세대가 아니라 죄악의 세대요, 멸망당에 마땅한 세대였습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?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가?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?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? 은과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 우상 아래에서 쾌락을 즐겼습니다.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, 바알신을 숭배합니다. 2002년 잭 휘테커는 3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에 당첨됩니다.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.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풍요로움이 손녀딸의 목숨을 앗아갑니다. 마약 중독이었습니다. 얼마 뒤에는 딸도 사망합니다. 사업체도 결국 부도를 맞았고요.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. 이 모든 게 복권 당첨 5년 만에 벌어졌습니다. 잭은 5년 전 그날을 돌아보며 그때 그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며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.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.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.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. 애굽 땅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, 메마른 광야 한 복판에 던져진다고 해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애굽 땅도 감사의 땅이 됩니다. 광야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요.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.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기준이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